네, 남자분도 잘하고 있고요. 네, 어째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. 어째 그렇지, 내려갈 만하면 거기다 걸쳐. 그럼 안 내려갑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팔짱을 끼겠습니다. 팔짱을 끼고 오른쪽으로 두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두 바퀴, 오른쪽으로 두 바퀴, 반대로 왼쪽으로 한 바퀴, 왼쪽으로 한 바퀴. 자,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. 이번에는 다리 한쪽을 들고 합니다. 다리 한쪽 들고, 다리 한쪽 들고, 그렇지. 들어, 들어, 들어. 네. 여기 떨어졌습니다. 여기 세 분. 네, 여기 세 분 있죠, 여기 세 분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남자분도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. 네, 박수 주시고요. 이쪽으로부터. 네, 세 분에게 일단 드릴까요? 네, 먼저. 네, 떨어지신 분들, 여기 참가하신 분들. 네, 참가하셨던 분들. 거기는 아니에요. 네, 아니요, 안 참가합니다. 안 참가합니다, 여기는. 아, 내가 다 봤어. 내가 다 봤어. 아니, 눈은 보라고, 눈이 있지 뭐. 네. 자, 세 분. 세 분 주인공 이쪽 오세요. 하나 나오면 네. 하나 일어나고. 세 분의 주인공. 나 들어. 좋은 거 드릴 겁니다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최고의 세 분 중에 최고 선물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잡아주시고. 차렷. 차렷. 경례. 박수 주세요. 네. 자, 오늘 그 훌라후프 왕은 다른 걸로 보내세요. 괜찮아요? 자, 오늘 훌라후프는 내 거다 생각되시나요? 아니요. 아직 모릅니다. 그렇죠? 남자분, 유리하게 남자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훌라후프 많이 돌려보셨나 보죠? 아니요, 많이. 많이 안 해보시고. 여기 참가하시게 된 그 동기는? 제 어머니 따라서. 어머니 따라왔다. 남들은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간다는데 엄마 따라왔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그러면 연방 후계자신가요? 네, 아버지가. 아버지가 가족 다 나옵니다. 엄마 따라오고 아버지가 영농 후계자고, 네, 아들도 역시 영농 후계자. 네, 생각하시나요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시고 장가 가셨나요? 잘 모르고. 네, 그것도 잘 모른답니다. 자, 우리 여기 어머니 저기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? 부천시요. 부천에서. 부천은 원래 부자 동네가 사는 데가 부천이라고 하는데 소문이 팍 크게 났습니다. 자, 농사를 지시나요? 뭘 하시죠? 농사. 벌꿀. 벌꿀. 아, 양봉을 하시는 거예요, 양봉. 아이고,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그냥. 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호각소와 함께 세 분의 최우수 훌라후프 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, 시! 두 개. 네. 아유, 이 미덕이 이렇게 좋으시네요. 부자집 만면을 빌었잖아요. 밑째로 시집 가신 거예요? 둘째요. 둘째. 근데도 둘째 만면을 못지않게 또 훤히 집을 쓰시네요. 자, 준비되셨죠? 자, 가겠습니다. 준비하시고. 그리고요, 요거 이제 끝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. 선착순으로 8분 노래자랑 참가자들 8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을 저쪽에 계신 모자 쓰신 분한테 신청을 해주시고요. 또 가수들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5분이 나오셨습니다. 그래서 가수 축하 공연도 함께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오! 준비! 쉿! 1등, 2등, 3등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세 분에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.